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감상 한번 하시게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아유, 내가 찬바람만 불어봐라.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을 좀 요렇고롬 사서, 식재해서 내가 받아야 쓰겄다. 예, 그러셔요. 예. 지금은 베란다 온도가 40도 넘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매니아로서 제가 걱정이 돼서 베란다에 40도가 넘으면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세요. 38도, 39도, 40도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익어요. 그래서 언제 주저앉아요? 가을에. 그래서 선풍기도 좀 틀어주시고 환기 문만 열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요 아이요 오늘 몇 프로 50% 할인합니다. 소울앤금이고 제가 직접 맞아요 종자를 받아서 사서 늘렸던 아이예요. 그래서 가격을 이 가격에 해드릴 얘예요. 아 얘는 가격 4만 원. 얘는 이 아이는 4만 원이고 이 12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4만 원짜리가 2만 원. 크기는 별반 차이 없으나 제가 그러잖아요 늘 가을 시즌에 대비해서 포트갈이하고 몇달 기다리면 가을에는 그 가격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울앤금이고 4만원짜리가 2만원인데 지금 금이 다 숨었죠? 아이고 세상에 금 나와라 뚝! 딱, 금 나와라, 뚝딱. 예. 그리고 구독자님도 소울앤금 가격 4만 원짜리가 2만 원으로 제가 한시적으로, 왜냐면 제가 분갈이를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구독자님께 이득을 드리고자 할인을 합니다. 자, 추석이 9월 말이라고 들었어요. 추석 지나면 다 정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소울앤금 4만 원짜리 2만 원. 4만 원짜리 2만 원. 자, 그다음에 몽가드니스 금 군생 구독자님들께서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적심해서 잠시 보관해서 애기 다 나오면 보내달라. 자, 구독자님들 얼마짜리? 2만 원짜리로 제가 적심 다 해드렸잖아요. 아이고 이제 없어요 정자가. 자, 요 아이 5만 원짜리 짝대기하고 4만 원. 군세 다 나왔잖아요. 자, 요 아이의 입장은 요런 그 엄마 원래 있었던 이 입장은 이제 아가야가 크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소실이 돼요. 자, 몽가드니스 금 5만 원짜리가 4만 원. 군생이에요. 군생이에요. 아이고 참 군생이에요. 군생. 지금은 색깔이 이래요. 아이고 세상에 밉상이다. 여기가 이렇게 빨개집니다. 라인이 대단히 멋진 아이죠. 자, 그다음에 요 아이 홍등. 아, 매 멋있네. 분 포함해서 10만 원. 아이고, 꽃자주스 얘기냐, 그죠? 2두도 분 포함해서 10만 원이고, 2두짜리는 저희 그 유유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 그리고 외두는 민공방분 4만 원에 식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홍등은 중품은 6만 원입니다. 포트는 10 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아이고, 기다려봐요. 자, 요아이. 자, 12cm 포트. 그래도 꽉 찼잖아요. 12cm 포트가 어디가 있어요? 돈이 왜 뒤집어졌지? 자, 홍등 3만 원. 자, 짜자잔, 짠짠짠짠짠. 기가 막히죠? 네, 요아이 3만 원 맞습니다. 구독자님들. 밭에서 뽑은 거 아닙니다. 밭에서 뽑은 거 아닙니다. 자, 요 아이는 제가 종자를 받아서 굳히면서 우리 호텔, 다육이 호텔에서 굳히면서 키운 아이.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방문하면 늘 말씀드립니다. 만져보세요. 이렇게 키우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매장에 못 오시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해보고 검증하고 가시는 분들 그냥 가요?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가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만져봐, 한 번만.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홍등 12cm는 3만 원, 15cm는 6만 원. 크기는 이렇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는 제가 다른 매대에 있는데 오늘, 자, 환엽스텔라요, 3만 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돼요. 예.
한엽스텔라 3만원짜리 기가 막히죠. 이렇게만 색감이 여기도 꽃자주색이 될 예정입니다. 본 적 있으시죠? 자, 요런 아이들을 나는 식재하겠다. 자, 요 작은 사이즈는 민공방분 11번 32,000원. 자, 요 사이즈는 민공방분 12번입니다. 4만원이에요. 화분 크기가 달라요. 자, 화분 크기가 작고 32,000원, 화분 크기가 4만원. 그리고 아까 얘는 45,000원. 얘는, 핑크, 얘는 4만원짜리 타원. 아, 핑크 요정이요? 어머, 세상에 있어요. 핑크 요정. 자, 핑크 요정 3만원, 민공방분 4만원에서 7만원이면 이렇게 식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해성마리아 금. 히트 쳤어요. 본 사람은, 안 본 사람은 안 샀지만, 본 사람은 다 샀어요. 해성마리아 돌기금. 자, 해성마리아 돌기금입니다. 요 아이는, 자, 금을, 꽃을 부비부비 해서 꽃으로, 씨앗을 채취해서 만들어서 나온 출하한 아이. 해성마리아 금. 자, 해성마리아 금은 특징이, 자, 일단 해성마리아 돌기금이잖아요. 자, 해성마리아 돌기금 특징이 일단은 잎 엽성 한 번만 엄청 두툼하죠. 입장이 두껍고 크고 돌기가 있고, 아따 우리 장남 장손 같은 든든하고 아주 보스 있고. 해성마리아 돌기금.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 아이는 꽃대, 제가 혹시 여름에, 아, 봄에, 지난 봄에 꽃대 꺾지 않는 아이가 몇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이거 꽃대 왜 안 꺾어요? 꺾어드릴까요? 아이, 다다다다, 손대지 마. 이렇게 해서 올해 한 게 아니죠. 2년 전, 3년, 2년 반 전에. 그렇게 해서 얘는 실생으로 나온 아이. 이름은 제가 해성마리아 돌기금으로 붙였습니다. 현재 포트는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자고 있는 아이 달라 하시면 자고 있는 아이 보내드리고, 아이고 온전체로 하나짜리 달라 그러면 하나짜리요? 자, 4만원입니다. 5만원짜리가 4만원. 아, 지난 영상에서 봤던 도엔더블의 식재 원하시면 36,000원 추가하면 됩니다. 아, 도엔더블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혹시 안 봤을 수도 있지.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자, 도엔더블은 이렇게. 이 화분에 식재하시면 플러스 36,000원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분을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죠. 왜냐면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영상이 지나가면 어떡해요? 못 찾아. 그래서 그분이 문자하면 다시 또 올려드리죠. 자, 해성마리아 돌기금 보셨어요? 아, 입장 크고, 아, 입장 두껍고, 아, 돌기 끝내주고. 그냥, 어떡해요? 아, 저는, 덩치가 큰가요? 아유, 아니에요. 아, 봤어요? 약초 도시농부에서? 아, 요즘에, 다육이 예뻐? 라는 채널에서 오셔서 또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다육이는 예뻐. 이런 채널이에요. 다육이는 예뻐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분이 오셔서 저희 이화랜드의 영상도 찍으니까 혹시 제 영상 보시고 그 영상도 보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자, 얘는 해성마리아 돌기금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흙구물 영상에 담을 때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흙구물이 흙구물 같지 않아?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자, 이미 이제 흙구물이 다 됐어요. 6만원짜리 4만원? 몇 프로야? 30만원, 그럼 뭐, 그죠? 예, 아유, 자. 흙곰이, 자, 6만원짜리 4만원에 지금 현재 14.5cm 포트 있어요. 얘는 그래도 많이 이제 자리가 잡혔죠? 아이고, 얘 봐봐. 자. 아, 어두워서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요아이. 얘는 10만원짜리가 8만원인데 17cm 포트예요. 맞잖아요, 흙곰. 맞잖아요. 자, 그 곰탱이 흙. 자, 자, 큰 사이즈는 10만원짜리가 8만원입니다. 큰 사이즈. 10만원짜리가 8만원, 17cm 포트입니다. 그리고 15cm 포트는 6만원짜리가 4만원에, 6만원이라는 건 언제요? 추석 지나면 다시 6만원 갈 예정인 아이들. 자, 흑곰,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그죠?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하나 갈까요? 어메, 어디 갔대? 가이야. 가이아 3만원인데 이름표가 저쪽에 또 가버렸네요. 가이아 3만원. 자, 제가 이 아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이고 배불러라. 이제 구독자님들 다 그러시죠?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아이고 안 사면 어때? 구경 한번 잘했네.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 카톡이 많이 옵니다. 자, 드라큘라. 자, 오늘 어느 분이, 젊으신 분이 드라큘라를 사가셔서 제가 재테크하는 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자, 요 아이는 원통형 드라큘라 철하고 엄청 무겁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저희 만원대도 있어요. 만원대요. 여기 한번 갈게요. 매장에, 자, 여기가, 짜자잔짠. 자, 요 아이는 드라큘라 만원이에요. 자, 요 엄마 요 야도 있네. 쌩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얘는 원통이고. 자, 요런 아이는 혹시 나는 재테크에 관심 있다 그러면 요런 아이를 하면 제가 대신 칼춤을 추어드립니다. 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나오죠. 쌩얼도 적당히. 그 다음에 철화도 있고. 자, 아까 5만원짜리는 이렇게 묵어서 5만원이에요. 5만원. 그쵸. 자, 요 아이는 다 만원짜리. 드라큘라, 철화, 혹은 쌩얼. 쌩얼만은 없어요. 아이, 쌩얼만은 없어요. 이거 누가, 네, 맞아요. 드라큘라, 철화. 자, 5만원 보셨고. 자, 조금 더 빨리 가요. 아이고, 드라큘라, 철화. 얘네들은 진짜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 이렇게 멋있어요. 저도 이런 아이를 처음에 어떻게 샀어요? 요 아이. 챌린저 스토리 철화 8,000원짜리 9cm 포트에 있습니다. 구매해서 묶으니까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키싱. 지난번에 제가 1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키싱이 어떡해요? 진짜로 인기캡이었어요. 진짜 인기캡이었어요. 자, 키싱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뻐요? 수량이 많지 않네요. 키싱 8,000원인데 정말 예뻐요. 아따, 이게 얼굴 다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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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얼굴 다. 키싱 8,000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수량이 없어요. 요즘에 그 농장이 다 너무 더워서 문을 다 닫아서, 예, 새로 들어오는 물건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즈멘탈. 잠시 감상하시겠어요. 로즈멘탈 가격 좋은데 너무 예뻐요. 얼굴 작아지면 더 예뻐요. 자, 로즈멘탈 가격이요? 12,000원이요. 자, 제가 로즈멘탈 가격 12,000원. 자, 로즈멘탈 가격 12,000원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자색 라즈베리. 지금 자색이 다 없어졌어요. 뭐 자색이요. 예, 가격 10,000원이요. 색감이 다 빠졌어요. 아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얘요. 프릴 수연. 6,000원. 프릴 수연이고 가격은 아유, 좋네요. 목질을 다 됐네. 그죠? 조금 이렇게 깊이가 있는 화분에 식재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프릴 수연 가격은 6,000원. 아, 로즈멘탈은 가격 12,000원이 맞습니다. 로즈멘탈 가격 이뻐요. 로즈멘탈이에요. 그리고 얘는 수연, 프릴 수연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홍매화. 철은 비싼데 얘 생얼은 비싸지 않고요. 예, 네, 맞아요. 홍매화 가격 10,000원. 묵었을 때 또 아주 멋지죠? 예쁘죠? 끝내주죠? 자, 끝내줍니다. 네, 종자 털이범 블루드래곤 종자 특가입니다. 6,000원. 종자 특가라는 소리는 마진 없이 드리는 가격이에요. 요거만 10개 사시면 6만원, 택배비는 제가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자, 종자 특가 6,000원입니다.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블루드래곤이었어요. 세상 이뻐요? 끝내주게 멋져요? 대단히 멋집니다. 블루드래곤 6,000원. 자, 블랙주얼리. 아이고, 물이 다 빠졌어요. 라인에 기가 막힌 물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코가 막힌 아이를 소개할게요. 저희 구독자님, 방문 구독자님께서 블랙 주얼리를 적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위에 머리는 아무 쓸데없다, 입꼬지를 해자. 그래서 입꼬지를 8개를 했는데 전부 10도 이상이 나왔어요. 입꼬지 하나에서 최소한 8도에서 10도 정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키워서 내가 영상에 올려서 팔아드리겠나?
자, 블랙 주얼리 12,000원짜리 만원이고, 적심 원하시면 제가 적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쉘브루, 쉘브루 소자인데 이제 이만큼 컸네요. 9cm 포트가 꽉 찼지요? 쉘브루 소자는, 아이고, 자, 만원입니다, 만원. 그, 지난 영상에서 대품 봤잖아요. 기가 막히게 대형 품종입니다. 쉘브루. 그 다음에 데비철화. 확실히 제 손이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색깔이 그냥, 아유, 나왔네, 나왔어. 얼마나 깨제제 하든지 제가 손 봤습니다. 데비철화 가격 10,000원. 이쁘지요? 예. 제가 대품으로 10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키워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멀로 철화. 아니, 멀로 샤넬. 야가 얼마요? 포트는 12cm 포트고 25,000원짜리 20% 할인해서 2만 원. 그 샤넬 색상이지요? 모습은 멀로죠? 두 개를, 예, 그래서 얼마나 이 농장에서 순진해요. 멀로 샤넬. 자, 얼마요? 12cm 포트의 가격 2만 원. 25,000원짜리. 아이고, 크잖아요. 크잖아요. 저희 집에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멀로 샤넬 25,000원짜리 2만 원. 자, 이렇게 약간 변이가 나왔죠? 변이잖아요. 얘하고 아까 처음 봤던 이 아이는 그 멀로도 샤넬도 아닌 변이죠. 자, 그 다음에 사과꽃 군생. 지난 영상에서도 많은 분이 구매하시면서 받아서 뭐라고 말해요? 그럼 그거보다 많다, 숱이. 사과꽃 3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샤포테 군생 대품 6만 원이요? 아이고, 물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 사과꽃 어때요? 싱그럽습니다. 샤포테 어때요? 아이고, 뜨거운 물, 곰탕 드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원하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샤포테 보시면서, 아이고, 화끈하구만. 샤포테 군생 6만 원. 자, 그 다음에, 환엽 라탐. 지난번에 라탐 철화, 예, 맞아요. 큰 사이즈가 다 나갔어요. 자, 라탐이고, 얘는 가격 2만 원이고, 포트는 12cm 포트. 라탐이에요. 얼만큼 이뻐요?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매장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오시는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야, 좀 잘 찍어봐. 자, 레드벨이지. 기가 막히게 이쁘죠? 레드벨. 아, 뭐 세상에. 가격 10,000원이요. 적심하세요. 저희가 매장에서 5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가 이 아이를 적심해서 3두, 4두, 5두 정도 나온 아이를 2년에서 2년 반 정도 길러서 저희가 5만 원에 판매합니다. 구독자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레드벨 가격 10,000원입니다. 자, 이뻐요. 색상이 끝내줍니다. 지금은 팥죽색은 보이지 않죠? 어마무시한 단팥죽 색상. 자, 그 다음에 글램핑크 저희 구독자님이, 어머, 여름에 물 안 빠지는 것도 있다냐. 글램핑크 가격 8,000원. 7.5cm 포트에 다 식게 되어 있어요. 레드벨도 글램핑크. 아이고, 세상, 물이 안 빠져요. 목이 얼마큼, 이 봐요, 목대 봐요, 목대 봐요. 목대 목질이 다 된 아이 글램핑크 8,000원. 자, 그 다음에, 자, 싱그러운 아이들 갑니다. 아가로즈 6,000원. 아이고, 좋다. 겨자빛 색깔 아가로즈이고 7.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가로즈 6,000원. 그 다음에 이글 군생 가격 10,000원입니다. 짠짠짠짠. 아, 2두는 로젯이 크고 3두짜리는 자근자근한 아이들이 하나 더 있죠. 자, 이글 군생이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누브라 군생이요? 아, 이쁘네. 자, 누브라 군생이요? 아이고, 세상에. 종잣보트인데 6,000원입니다. 얘도 어때요? 물이? 많이 빠졌다고 빠진 게 이 정도. 내가 볼 때 안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아이. 요 아이 첼로요? 아이고, 세상에. 종잣보트라고 하면서 12,000원짜리 8,000원 짝대기 하면서, 아, 핀 저기 그 뭐 핏줄? 빠졌네. 빠졌어. 아이고, 세상에. 자, 얘, 이 아이는 이제 첼로
12,000원짜리가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따, 빠졌지, 맞아. 자, 보셨어요? 첼로. 기가 막혀요? 아이고, 로제시, 막, 참. 아, 얘도 적심 원하시면 하셔요. 저희가 5두, 4두 이상짜리 지금 현재 3만원에 판매하고 있죠. 자, 첼로도 적심 원하시면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화이트팜. 자, 기가 막히죠? 예, 묵었죠? 자, 12,000원 화이트팜.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소개했고, 그리고 구독자님들, 아, 쑥쑥이 영상이요? 예, 쑥쑥이. 맞아요. 소문만 듣고 와서, 아, 이 쑥쑥이가 그렇게 좋다며? 예,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찬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